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자, 두 종이 서로 이득을 얻는 것, mutualism, 상리공생으로 이러고요. 두 종이 서로 손해보는 것을 competition, 경쟁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혼자 다 가질 텐데 그나마 못난 경쟁자라도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게 손해입니다. 한 종은 이득을 보는데 한 종은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그게 predation, 포식이고요. parasitism, 기생입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히면 한쪽은 이득 보고 한쪽은 손해 본 거고요. 피 빨았으면 피 빤 놈은 이득 본 거고 빨린 놈은 손해 본 거죠. 그냥 이겁니다. 이거 외에 자연계의 두 종 간의 관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뉴트럴리즘, 중립, 서로 아무 관계도 아니다.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요겁니다.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이 표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얘 뭐 어쩌자고 평생 이렇게 남의 피나 빨고 사나, 무슨 놈의 삶이 이런가. 뭐 우리 중에도 가끔 매일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러고 사나. 근데 그런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원이 풍부하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누구는 이렇게 맞짱을 뜨는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누구는 손을 잡고 누구는 남을 잡아먹어야 되고 피를 빨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경쟁과 이 나머지가 같은 평면에 놓이는 건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는 어떤 거냐면 이 페이지를 이렇게 탁 펼치면 경쟁이 밑에 쫙 깔리고 예, 공생이 쫙 올라오고 이런 입체 교과서를 제가 지금 예, 책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co-opetition이라고 하는 저 단어인데요. 그냥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텐데, competition, 경쟁이란 단어와 cooperation, 협력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저는 경협이다, 경쟁적 협력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일테면 이런 겁니다. 이 낙이 두 마리가 서로 건초를 먹겠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둘이 힘이 비등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굶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너 먼저 먹어라. 근데 너 먹고 난 다음에 나도 먹게 해줘. 요 계약만 성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짓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이 짓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바로 이 문제인데요. 과연 우리는 모두가 다 저러고 살고 있느냐? 꼭 그러고 살고 있는 느낌이 강한데 제가 기업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더니까요. 기업은 이미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타시면 이런 멘트 나오죠. 우리는 스타 얼라이언스의 멤버입니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일본 ANA도 탈 수 있고요. 아시아나랑 에어차이나랑 노선도 공유하고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쟁사인데 서로 피튀기게 경쟁해야 되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을 땐 잡는다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토요타가 리콜 한번 미적지근하게 하다가 거의 회사 망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는데 토요타 그 회사 매뉴얼에 보면 리콜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딱 돼 있는데 상당히 피하고 안 하려다가 그냥 혼통 당했는데 뭐 다시 작년에 토요타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다시 복귀하더라고요. 그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자들이 그러는데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토요타가 그 유럽의 두 자동차 회사 시트로엥이랑 페주어랑 같이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프레임을 같이 개발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경쟁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니까 원가 절감하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는 게 기업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이렇게 힘들까? 돈이라는 게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일까?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고 좀 더 뒤져보니까 현대차가 예전에 기아차를 저 흡수할 때 저는 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좀 잘 모르잖아요. 저 왜 기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뒀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아, 현대 사이 알고 계시는 거죠?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고 들으면 소나타 긴장하라 그리고 뭐 기아 뭐 선전하니까 우린 가끔가다 아 이번엔 기아 살래 기아 샀다가 또 소나타 사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회사 거를 이렇게 뭐 절묘한 전략인 거잖아요. 손을 잡은 듯 경쟁하는 듯 이런 일들이 기업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스포츠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쇼트트랙이잖아요. 쇼트트랙은 이제 정말 너무 잘해서 메달 하나 땄다 그러면 국민의 반응이요. 별로 없어요. 금운동 싹쓸이 했다 그러면 이제 쟤 무시했구만. 뭐 이제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타는 걸 보면요. 뭐 저 관찰 유심히 해보십시오. 누가 하나 너무 일찍 치고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앞에서 벽을 칩니다. 셋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벽을 치는 이유는 뭐냐? 외국 선수들이 뭐 아웃코너 돌라 그러면 이 친구가 쓱 견제하고 인코너 파고들면 쓱 견제하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저는 봤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언니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제 심석희가 막아주는 걸 제가 봤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요. 저렇게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가서는 다 이거 하잖아요. 내 칼이 먼저 들어가야죠. 제 생각에 저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경쟁하고 사나요? 제가 보기에 삶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내 주변을 다 제거하고 막 이러고 사는 경쟁 일변도가 아니라 협력과 경쟁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율하느냐. 삶은 그 밸런싱 액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쨌든 코아피티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MIT에 가면 우디 플라워즈 교수님이 또 수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코아퍼티션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십니다.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따뜻해요. 코아퍼레이션이 더 강조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분 이걸로 따라가 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 경쟁이죠.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만큼 잘 살면 좋죠. 나보다 조금 못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면 괜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면 경쟁입니다.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더 테레사라, 테레사 수녀님으로 태어나시지 않은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R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아피티션을 얘기하고 이분은 코아피티션을 얘기하는데요. 이 명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제가 뭐 저기 영어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우아한 직업정신을 뭐 가르치는 거예요. Gracious professionals, 우아한 전문인들은 learn and compete like crazy. 맨날 양보하고 산다. 그런 뜻이죠? 아니잖아요. Like crazy, 치열하게 배우고 경쟁한다. 예. 전문인이라면 치열하게 배우고 경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일하시면서 또 밤에 또 따로 뭐 저 수업도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경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but, treat one another,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with respect and kindness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존경심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겁니다. 예. 20세기까지는 전문인들이 야비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짓밟으면서 더 이상 21세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조금 얻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평판에서 떨어지거나 뭐 해서 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가 모름지기 전문이라면 gracious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라는 걸 cooperation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차들을 이렇게 길에서 보다 보면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예전에 미국 70년대 말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미국은 이른바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처럼 개그 해갖고 막 뭐 몸 개그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이크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거의 만담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녀석 하나가 어느 날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뭐 밟았는데 보니까 엑셀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차를 그냥 그렇게 밥 먹듯이 씹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는데 그러던 나라가 오늘도 지금 뭐 참 디자인도 좋고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성능 거의 지금 뭐 최고로 인정받잖아요. 자동차를 잘 만들어라 하는 숙제를 주면 이제 우리 제법 잘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경쟁할 만한 그런 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고 있습니다. 배 잘 만들고요. TV는 뭐 지금 뭐 타의 추종을 보러 한답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숙제네요. 누가 만들어보라 그랬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삶의 질 잡아놓고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겁니다. 숙제는 제법 잘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출제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문제를 내고 세계가 숙제를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나는 큰 덩치가 하나 없습니다.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절대로 구별하라 그러면 저는 선진국은 출제하는 나라고 후진국은 숙제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숙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문턱에 지금 몇 년째 진입하고 싶어서 깔짝거리는 그런 나라죠. 저는 우리가 출제할 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선진국이 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제하는 사람은 삶의 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 내놓고 문제 풀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놈은 밤을 새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숙제 열심히 하는 후진국 중에 제일 앞에 있을 뿐입니다. 출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했던 제품 설명입니다. 무대 한가운데다가 이정표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Technology, 과학기술입니다. Liberal Arts, 인문학이에요. 저 아이폰을 들고 코너로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기계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엄청난 세상이 담겼어요. 선생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선생님의 세계보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있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이 안에 과학기술이 인문사회를 담아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천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칭송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인류의 역사에 아이폰 이전의 세계와 아이폰 이후의 세계가 그냥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저는 이 양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왠지 다빈치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연암 박지원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롭게 섭렵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역사책 안에만 존재하는 분들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류 사회엔 이런 분들은 없어졌어요. 왜? 이분들이 활동하던 그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양반이 아무데나 막 타고 돌아다녔고요. 조금만 파면 바닥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19세기, 20세기 거치면서 자연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 인류가 지금 축적해놓은 지식의 총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해진 겁니다. 이걸 한 개인이 두세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이건 그냥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문화, specialization, 쉽게 얘기하면 예전 학창시절의 전공입니다. 자기 전공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엉뚱하게도 우리는 한우물밖에 판 게 없는데 기껏 사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한우물만 파다간 쪽박 찰지 모른다.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그 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뭐 한 포지션만 하는 선수 난 싫다. 그랬더니 박지성 같은 우리나라 감독이면 박지성 선수를 대표 선수로 뽑았을 리가 없잖아요. 평발의 조그만 그 친구를. 근데 히딩크 감독은 쟤는 내가 이 다음에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다 뛸 놈이다 해갖고 뽑아서 그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분야가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문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분야가 만나지 않으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그래서 첼로하는 장한나영한테 이런 덕담을 하더라고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우리 옛말이 있답니다. 지극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뭘 파묻으려면 석유 시추하는 게 아닌 다음에 그걸 파묻으려면 그걸 들어갈 수 있게 삽질을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삽질을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한번 넓게 파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셔야 되니까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넓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파시는 겁니다. 예, 평생을 노력한들 뭐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장담할 자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이제는 분야가 담을 낮추고 서로 만나야 하는 시대가 온 거라는 겁니다. 분과학문의 시대를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거쳤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가는 곳마다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는 거에도 충분한 그 매력이 있는 거지만 그걸 다 묶어서 나중에 종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1세기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비빔밥 얘기를 몇 차례 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막 기내식으로도 여기저기 올라가고 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개발했냐. 좀 솔직합시다. 우리 이거 뭐 개발하려고 개발했습니까?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비비다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가 막힌 음식이면 틀림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나중에 참기름 두르고 고추장 뿌리고 섞으면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통섭은 이런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빔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비빔밥 문화라고 막 추켜세우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비빔밥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다가 제가 어느 날 밥 먹다가 터득했습니다. 점심 식사 하셨죠? 예, 우리의 전형적인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넣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에 반찬 하나만 드십니까, 매번?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반찬 두세 개 한 입에 넣습니다. 김치, 시금치, 뭐, 콩나물 넣었다고 칩시다. 죽여주네. 나는 그냥 이걸로 갈래. 그래서 그날 다른 반찬 다 치우고 무조건 매 숟가락마다 김치, 시금치, 콩나물로만 밥을 끝내는 분이 대한민국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십니다. 모든 분이 매번 바꿉니다. 휴대폰 위에서만 이 짓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밥상 위에서도 계속 이 짓 하고 삽니다. 아까는 이렇게 섞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섞어볼까? 아, 어떻게 섞어볼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큰 접시에 그냥 담겨 나오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담겨 나온 거를 다 끝내느냐 마느냐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그
농기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저 쇠사랑처럼 생긴 거 같은 걸로 포크로 그냥 막 쓸어 이으면서 떠들고 대화를 즐기잖아요. 서양 사람들에게 식탁은 대화의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서 밥 먹다가 떠들다가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입에 음식을 물고 그렇게 떠드느냐. 우린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언제 떠들고 있어요? 밥 한술 넣고 아 이번에는 내가 어떤 맛의 조합을 창조해볼까? 이렇게 한 번만 아 이렇게 해볼까? 밥 먹는 순간에도 머리를 쉴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왜 스티브 잡스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이걸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국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서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융합과 통섭이 대세냐? 대세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지금 서양에서 융합적인 거, 통섭적인 게 아닌 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융합입니다.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융합을 이루느냐, 어떻게 하면 통섭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걸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털고요.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대화하셔야 되고요.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듣고 사시죠? 그런데 옆에 부서랑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옆에 부서에서 반응이 시큰둥하면 뭐라 그러세요? 에이씨,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 야, 내가 저것들이랑, 야야야, 관둬. 그리고 다 따로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융합, 처음부터 잘 되는 통섭, 처음부터 잘 되는 소통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통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롭게 접근하고 또 새롭게 접근하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소통 참 쉽죠? 그죠? 진짜 쉬워요. 우리 남성들은, 남편들은 이 나이 먹어서도 부인한테 듣는 얘기가 있죠. 당신은 이렇게 오래 나랑 살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예, 그 소리 뭐 저만 듣고 사는 거 아닐 텐데.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모르는데 어떡해요?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다는 건 그냥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통의 노력으로 융합과 통섭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저 오늘 다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